우리나라 갯벌은 서해가 80% 넘습니다. 남해 갯벌은 고흥, 순천에서나 볼 수 있죠. 안녕하세요. 장화를 신고 착 들어오네. 한참 잘 파지 남자가. 네. 가기가 철이야 지금. 지금 최고 피크야. 구이도 좋고 탕도 좋은 바지락이 제철입니다. 이런 바지락 밭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다 자연적으로 된 게 아니고 바지락이 와서 살 수 있도록 이거 만들이라고 이 말하자면 이 뻘하고 모래하고 잘 섞여지도록 만들어서 여기서 말하자면 누구 와서 살아라고 무상 아파트를 지어준 거야. 근데 저거들이 와서 살아야 되는데 또 안 맞으면 가버려잉 또 죽어버려잉. 조오형 정남이 부부도 한 귀퉁이 얻었습니다. 난 요거로. 아, 그걸로 안 돼. 고흥으로 귀농한 지 3년. 별로 안 나오지? 오래면 딴 것보다도. 아직은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반지락 캠 뭐 달라고요? 먹으려고. 이거 뭐라 불러요, 요거를? 뭔지? 저 풀 같은 거. 여기 이렇게 있는 거. 깨끗이 뜯어갖고 뭐야 가서 살짝 데쳐갖고 쳐주면 해도 맛있죠. 뭔지도 모르고 쓸어 담았어요. 아까 차 타고 오다 보니까는 한 분이 이거 많이 저걸 하시더라고요. 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뭔가 그랬는데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죠 뭐. 반지락이 제복 입고 막 굵고 마요. 아무렇게도 않아. 이거 다 묶여요. 이거 반지락 쇠 묶고 막. 이런 거 다 눈이 마요. 이런 거 다 눈이요. 나는 안 그래 이제. 그렇게 그냥 대고 팜으로 팍커 팜으로 팍커 대고 깔짝깔짝 하지 말고. 뻘하고 뻘 있는 거. 어리는 어떻게 알아? 어리는 저 그저 이 오르가 조선께 지피 들어가 볼게. 지피 파면 저기 나와. 네. 이제 반지락도 모르고 주소일지도 모르고. 네. 불쑥 참고. 경기도 동탄에서 맞벌이로 살다가 가족이 다 같이 귀농했습니다. 사실 경쟁하지 않고 살아도 되잖아요. 저 살면서 그렇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잖아요, 사실. 그지 어렸을 때부터 학원 다니고 교하고. 도시를 떠나고 싶은 이유는 많았지만 직접 키우고 캐서 먹는 즐거움, 그건 생각보다 큰 선물이었습니다. 속이 차지 않고 뻘이 들어있는 바지락을 많이 캐갖고 씻어주지 않으면 뻘이 꽉 찬 거가 나오거든요. 흔들어 보면 펄 들은 게 다르다는 걸 나중에 알았죠. 진짜 크다 바지락. 맑은 바지락 탄. 소금 간도 안 하고 그대로 됐습니다. 끝이에요. 다 저희 거. 저희 1년 동안은 농사 많이 지었죠? 네. 대단하죠? 그럼 다 자급자족 하신 거예요? 거의 그렇죠. 이제 뭐 고기 이런 거 빼고 거의 밭에서 나는 거 이것도 브로콜리도 그렇고 이것도 보라색 양배추도. 밭에서 밥상까지 오는데 반나절도 안 걸렸으니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전에는 사온 거는 먹어보라고 먹어보라고 입에 넣어줘도 안 먹는데 지금 제가 직접 따가지고 오고 제가 심었던 거가 있으니까 먹는 거가 훨씬 이제 자연스럽게 아까도 이거 봤으니까 먹어보고. 백합 맛있다. 어디? 이게 백합이야? 일요일 아침. 온 가족이 또 어디론가 나섭니다. 이제 고사리가 이제 곧 나올 때라 같이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벚꽃이잖아, 그지? 노란색 꽃이 뭐야? 개나리 보고 그런 거 아니었어? 개나리.
개나리는 아니었지. 나무 나무가 아니었어. 그렇지. 유채꽃이지. 그냥 이런 게 너무 좋죠. 이야기거리도 많고 학원 갔다 왔어 뭐 했어 뭐 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대화거리도 많고 함께하는 시간도 많고. 네. 가족이 향한 곳은 무인도입니다. 수심이 얕아서 배로는 못 가고 하루 두 번 물이 빠질 때 들어가는데 길이 보통 험난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꽉 잡아야 됩니다. 네, 꽉 잡아야 돼요. 여기서 올라가 볼까 전 위로 언덕으로. 여기서 올라가 전으로. 자 왔습니다. 됐어. 너 자 오다가 이제. 축구장 4개 반만 한 무인도. 여기가 부부의 농장 겸 아이들 놀이터입니다. 먼저 밀물 시간부터 맞추고요. 물때 확인하고 만약에 7시에 물 들어온다 그러면은 한 6시 50분 정도 그 물때 나가 우리 나가야 될 때를 맞춰요. 예, 네, 물이 찰랑찰랑해서 그 들어오는 길이 안 보일 때. 예, 네, 그때는 이제 그 완전히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처음에는 못 나가는 줄 알고. 네. 전주인이 고사리 심어 놓은 걸 그대로 인수했답니다. 땅을 잘 보고 아주 잘 찾아도. 어, 진짜 올라왔다 여기. 왜요? 아, 여기 왔잖아. 이렇게 깎아야지. 좀 더 커서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 써가는 거니까 이제. 아빠 고사리가 앉아서 보니까 잘 보여. 어디서 그렇게 많이 했어? 4월부터 시작해 5월, 6월이면 무인도가 고사리 천국으로 변합니다. 그때가 되면 고사리 캘 생각에 또 가슴이 콩닥콩닥 뛰겠죠. 바닷가로 귀촌했지만 주업은 농사, 그중에서도 유자 농사입니다. 식초 냄새 나는데, 식초 냄새. 고약하지 않고. 올해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지 뭐 어떻게 될지. 해보자. 아, 냄새가 좋다. 이 쇠비 냄새가 이것보다. 마을에서는 드물게 유기농법에 도전했습니다. 이거는 뿌린 거예요, 이풀은. 풀을 일부러 키우신다고? 네네. 예, 씨를 뿌려서. 그 땅이 좀 땅이 살아나고 지렁이가 많아지고 숨을 땅이 숨을 쉬어 이렇게 하면. 몰라요. 이것도 테스트예요. 네. 너무 이쁘죠. 다른 분들이 볼 때는 관리 안 했다고. 네, 저희 관리 안 해서 망했다고 해요. 일 안 한 것처럼 보여. 열매도 조금 열리고 못생겨서 이웃에서 큰 걱정을 했지요. 다행히 유기농 음료 업체에 다 팔긴 했지만요. 이렇게 죽은 가지가 있으면 안 돼요. 몰랐었어. 작년에는 유자를 이발을 했어. 나무를. 전지가 아니라 이발. 이발만 탁탁 해놓고 놔뒀었어요. 그 다 했다 그랬는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있나요? 다른 것도 아니고 농산일인데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예. 오늘 일 아니라 고생하시오. 예. 너무 막 안에를 다 팠어요. 따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요걸 잘라줘야 되겠는데. 어떤가요? 큰 거? 아, 요거 밑에 잠깐 잘라줘요. 아, 그 나무를 아예 가운데 잘라버려요? 죽어 들어가. 아, 이제 튕겨서 그런 걸 지금 따줘야 돼. 그런 걸 몰랐어 작년에. 다 따줘야 돼. 그래서 작년에 다 열매가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망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못할 줄 알았어. 그런데 관행을 지라 친환경 어려우니까 그랬더니 부디 친환경을 한다고 해서 하지만 아 과연 잘하고 있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사실은 양가 부모님도 귀농을 엄청 반대했다는데요. 우리 엄마 농사를 지었으니까 고생한다고. 이제 어렵다는 거죠, 농사가. 근데 저희는 잘 온 것 같아요.
튼튼하게 뿌리 내릴 겁니다. 젊은 생각과 오래된 땅이 만났으니까요. 지리산 피아골에 참 느리게 사는 부부가 있다죠. 지송도 손영희 씨 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그마한 땅을 몇 년째 놀리다가 이제 건사하기 시작합니다. 고려산 나무를 누가 준다고 하길래 여기다가 심어보고 싶어서. 처음 먹을 때는 여기저기 찾아보고 아 어디에 좋다고 그러고 찾아먹었는데 지금은 뭐 좋은 거니까 그냥 뭐 어디에 좋은 거 없이 그냥 보면은 이게 제일 냉이하고 같이 나오거든요. 냉이하고 또 다른 아삭아삭한 맛이 있어요. 원추리 빛깔이 참 곱네요. 이렇게 해놔놓으면 한 접시 나와요. 한 접시 해서 먹고 또 냉이 독해서 된장국 끓여 먹고 어제는 된장국 끓였네요. 아 이제 올라온다. 드릅순이 지금 이제 나 이거 한 일주일이면 피겠구만. 자연은 특별히 손대지 않아도 알아서 큽니다. 그래서 부부도 덩달아 느릿느릿 움직이죠. 얼마 전에는 참나무에 버섯균을 뿌려놓았답니다. 표고버섯 이거 종균 나는 거라 이게 자연스럽게 커서 이렇게 자연에서 커라고 하우스 내지는 이렇게 인공적으로 안 하고 그냥 내비두면 비 오고 해가지고 나오면 먹고 안 나오면 안 먹고 여기다 야. 올려? 높여놔야 돼. 위에 있으면 말라갖고 안 나. 처음엔 참나무를 바위에 올린 적도 있답니다. 아, 이것이 땅에 붙어있어야 습기를 이렇게 빨아먹고 이 종균이 자라는데 바위 위에다 깨끗하게 놔뒀으니까 그게 자랄 수가 있어요, 종균이. 그러고 그 종균이 한 해 안전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저것 시도는 해보지만 조바심 내는 법이 없습니다. 양봉도 마찬가지 벌통을 놓으면 저절로 꿀이 모인다고 해서 관찰하고 있죠. 이거 생전 처음이라 생전 처음 이거 누가 한다고 하길래 재밌다고 하길래 갖다 놨는데 벌이 잘 클란지 어쩐지 이거 자문을 구해가지고 그래서 키워볼 거예요. 작년에 심은 쪽파가 이제 조금 나고요. 그 옆에는 국화, 저기 꽃차 하는 국화 있고요. 가끔 상추도 심고, 그 옆엔 방풍 있고요. 그러니까 주로 생선, 고기 그런 거 외에는 크게 안 사 먹죠. 뭐든 시작만 하고 세워라, 내워라 하는 남편에 비하면 아내 손영희 씨는 부지런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요리를 하니까요. 표고버섯이 여기 참나무 이렇게 세워놓은데 거기 심어놓은 거에 딴 거예요. 다른 반찬도 맛있지만 이렇게 빈 국수에 넣으니까 또 다른 맛이 나가지고. 지송도 씨의 귀촌은 40대에 꿈꾸고 50대에 실천해 올해로 10년째 단 한 번도 그 선택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이라고 이렇게 먹으면 아주 꿀맛이죠. 너무나 맛있어요. 봄이면 봄, 가을이면 가을, 사시사철 절경을 보여주는 지리산 피아골. 고개 묻고 땅만 파기에는 정말 아까운 곳이죠. 저쪽으로 전문에 우리 저쪽에서 이렇게 왔었잖아. 서부람 조그마한 암자가 있는데
거기 뭐 운동 겸 산책 겸 잠깐 들렸다 가게요. 집에서 30분만 오르면 작은 암자가 있습니다. 그 뭐지 나가고 없어. 잠겼어. 그 침파지 이거. 만나기가 힘들어 우리도 이렇게 가끔 와도. 주로 버스에서 만나요. 버스 내지는 장날 가면은 장에서 가끔 만나고 그래요. 피아골에 온 건 부부에게도 큰 결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어떤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살기가 어렵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그런 삶,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덜어내는 이런 삶이 참 행복한 삶이나. 꿈을 이루었으니 이젠 여기가 무릉도원입니다.